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거.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라이언을 금색으로 도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렌지색의 프라모델 라이언인데 금색으로 한번 도색을 하려고 해요. 골든 라이언이죠. 사용할 도료는 바로 이겁니다. IPP 슈퍼 파인 골드. 글자를 참 알아보기 어렵겠었네요. IPDSF6라고 쓴 것 같죠? 슈퍼 파인 골드의 약자입니다. SFG라고 쓴 거고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네요. 옮겨 담지 않고 그 도료병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이게 도료병입니다. 이 도료가 꽤 비싸요. 거의 8,000원 넘었던 것 같습니다. 도료를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꽤 비싼 거거든요. 통상의 도료의 3, 4배 정도 가격 정도인데, 이게 IPP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특색이라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도료의 한 종류로 나온 제품입니다. 발색이 좋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거리가 생긴 거죠. 안 그래도 저는 이 라이언을 금색으로 칠하고 싶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재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이대로 도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해를 하고 약간의 표면 처리를 대충 해보도록 하죠. 어렵게 할 건 아니고요. 사포를 사용해서 궁극사포 400번하고 800번으로만 간단하게. 아, 그리고 슈퍼파인 골드라고 하는 이 도료는 검은색 바탕 위에 칠했을 때 발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컬러가 나올지, 어느 정도의 고퀄리티 금색이 나와줄지 여러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터치 게이트의 이 게이트 자국이 참 거슬리게 남아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걸 아트나이프로 정리할 수도 없는 그런 자국이 남아서 참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자 게이트 자국이 남는 편이 아트나이프로 정리했을 때 그나마 좀 깔끔하게 면이 살기 때문에, 그 정도 면 같으면은 저는 굳이 사포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터치 게이트 때문에 생기는 이 자국은 표면에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400번, 800번 사포스틱으로 표면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가루를 좀 털어내고 도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색하는 중간 과정입니다. 사진 한 장이죠. 일단 검은색으로 파츠 전체를 칠해서 이 위에 슈퍼파인 골드를 뿌리는 거죠. 영상은 찍지 않았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 제가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그 부스를 만든 곳인데, 제가 뿌린 검은색은 군제 1500방 서페이서예요. 그 서페이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검은색 도료를 따로 안 뿌려도 검은색 칠하고 싶을 때 바로 서페이서로 한 번만 올리고 도색 끝 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도료예요. 그래서 서페이서 위에 슈퍼파인 골드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린 상태인데, 이 도료가 좀 특색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뿌렸을 때는 이 색이 아닙니다. 건조하면서 금색이 확 살아나요. 처음에 뿌렸을 땐 도료가 뭉치고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듣던 만큼 좋은 도료는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금세 마르면서 이렇게 골고루 이 색상이 퍼져나가는 신기한 좀 경험을 했어요. 진하게 여러 번 뿌린다고 강하게 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옅게 한 번만 뿌려도 항상 이 같은 색상이 나옵니다. 도료를 잘 보면 그 은색 입자하고 좀 주황 비슷한 입자가 섞여 있는데, 처음에 뿌리면 그게 섞여서 주황 비슷한 색으로 보이다가 중량이 있는 도료 쪽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입자가. 그래서
색상을 하나 뿌리고 그 위에 코팅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한 가지 도료를 한 번 뿌렸을 뿐인데 그렇게 두 번 뿌린 것 같은 원리로 나타나는 그런 도료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은 다른 도료에 비해서 약간 긴 편이네요. 제가 이런 거 도색할 때는 이런 가동부도 전부 뿌려주고 싶어서 한번 뿌린 다음 한번 쫙 뿌리고 한번 더 돌아와서 가동을 시킨 다음 뿌리는데 이건 그렇게 했더니 아직 덜 말라서 자국 손자국도 남고 도색된 것도 한번 다 까지고 그래서 다시 뿌렸는데 한번 그렇게 표면이 상하면 이런 색상의 그 얇게 뿌려지는 도료는 차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슈퍼파인 골드는 추가적으로 마감제를 뿌리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제를 안 뿌리고 그대로 끝낸 상태예요. 이게 마감인 거죠. 다른 파츠들은 마감을 했습니다. 유광으로 해봤어요. 이거 IPP 실버고 그 메탈릭 레드고 건메탈인데 이건 제가 조색을 좀 새로 한 건메탈입니다. 통상의 건메탈보다 조금 톤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건메탈이에요. IPP 건메탈은 좀 밝거든요. 이 색상 괜찮죠? 보기 좋은 색상이라고 보는데 역시 특색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퀄리티는 된다고 봅니다. 조형적인 만족감이 좀 들게 해주는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다만 맥기 금색 있죠? 그 노란 금색? 그런 금색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좀 옅게 보이기도 해요. 이건 반다이의 SH 피규어 타노스인데요. 이런 것만 봐도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이쪽은 광이 좀 있는 대신 옅게 보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기보다는 약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냄비 있죠? 양은 냄비? 슈퍼 파인 골드인데 거기에다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한데 양은 냄비를 좀 고급화한 것 같은 색상이에요. 이 도료가 금색 계열의 끝판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그 금색 계열에서의 한 가지 표현 방법인 거지 느낌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순금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오리지널 특색인 거죠. IPP4의 특별 조색한 컬러. 이 은색 봉 같은 것도 이렇게 끼우면 금과 은의 조합이죠. 원래는 이런 부분도 파츠를 분해해서 다른 색으로 칠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 금으로 뽑아놓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황금 돼지, 황금 두꺼비, 황금소, 황금 열쇠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전부 칠했는데 그 귀금속 느낌은 안 드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형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멋있는 금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카카오 프렌즈 라이온 슈퍼 파인 골드 IPP4의 특색 도료로 도색을 해보았습니다. IPP의 슈퍼 파인 골드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도료를 뿌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분사되는 그게 좀 경쾌하게 분사되면서 많이 들어가요. 도료 비싼 도료인데 말이죠. 포인트를 준다기보다는 전체를 금색으로 도색할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쓰기에는 좀 강렬함이 부족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